출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아 이웃들은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선생님들이 주시는 경험과 지혜, 수고와 땀, 눈물을 기억하겠습니다. 최민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최민진입니다.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보석과 같은 아이들을 맡아주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. 이렇게 짧게라도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. 정말 이 좋은 일 해주시고 계신 희망친구 기아대체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. 2부에서는 박사 팀장님 그리고 브라더스키서 김성미 대표님을 모시고 안녕하세요. 심리상담가 박상미입니다. 생명을 키운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래요. 한 생명만 변화시킬 수 있어도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거라고 합니다. 선생님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. 그럼 언제 변할까요, 그 아이들이? 안녕하세요.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입니다.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만나면서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을 텐데요. 오늘 이 시간은 나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함께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그 아이들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우리 양육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. 언제나 저희 기아대책이 든든한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.